서류 미제출은 발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에는 벌금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대그닥TV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농업농촌 분야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 정책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도에 농업농촌 관련 여러 제도들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작년에 특히 농지 관련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농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4월부터 농지연부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 완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등 주요 정책과 제도가 새롭게 추진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함께 보실게요. 2022년 농업농촌 분야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 정책은요. 첫 번째로 농지연부를 전면 개편 실시한다고 합니다. 4월 15일부터 농지연부를 전면 개편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건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명칭을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성 기준을 원래 농업인 세대 기준이었는데 농지 필지 기준으로 바뀐다고 해요. 기존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만 농지연부를 작성 관리를 했는데요. 그 이하는 농지연부 작성 관리 안 했거든요. 이제는 1000제곱미터 이하더라도 모든 농지에 농지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전체 농지 대상 전국 어디서나 신청 발급 가능. 기존에는 농업인 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던 게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급 기간은 신청을 하면 10일 이내로 발급이 되었는데 즉시로 단축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농지연부는 10년간 데이터를 보존을 한다고 하니까 이전에 농지연부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 관리를 함으로써 향후에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을 통해서 저희 등기부 등본을 주소지만 입력하면 언제든지 볼수 있잖아요. 농지원부, 그러니까 농지대장도 이제는 등기부 등본처럼 전국 농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농지 취득을 위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러니까 농취증 발급 심사 강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농지 취득을 위한 농업 경영 계획서 제출 시 영농 경력 등 의무 기재 사항이 추가되고요. 증빙 서류 제출도 의무화되는 등 농지 취득 심사가 엄격해진다고 합니다. 농취증 심사가 엄격해지는 만큼, 그리고 서류도 꼼꼼히 확인을 하는 만큼 서류 미제출은 발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에는 벌금이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일 없도록, 오류 사항이 없도록 꼼꼼히 확인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농지 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은행 관리원 설치.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 관리원이 설치돼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는 농지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거니까 혹시나 규제를 어겨서 아니면 허위 사실이 기재돼서 피해 보시는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작성을 하시고 농지 취득을 하실 경우에도 철저히 알아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농지를 취득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농촌 취약계층 위한 보장정책 확대 시행. 저희가 기존의 농지연금 가입 연령 기준이 만 65세였거든요.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 영농인에게 월 지급금을 5%에서 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 상품도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외국 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외국 국적 농업인도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주소지가 농촌, 준농촌 지역인 외국 국적 농업인은 본인이 납부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 2,501점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야 되겠죠. 일곱 번째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행. 근골격계 질환에 걸리기 쉬운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특수건강검진을 시범 지원한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료율 산출 단위 세분화. 농업 재해보험은 지역별 재해 위험 차이가 보험료에 더 정교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기존의 시군 단위로 산출됐던 기본요율을 읍면 단위로 세분화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보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고 합니다. 여러 기관에 산재된 귀농귀촌 정책, 정주 여건, 농지, 일자리 등의 정보 서비스를 준비 수준에 맞춰 한눈에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은 올해 구축을 시작해서 오는 12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농업농촌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올해 주말 농장이나 농지를 구입할 생각이 있으셨던 분들은 4월부터 변경되는 정책을 꼼꼼히 알아두시고 그에 맞게 혹시나 문제사항이 생기지 않을지 꼼꼼히 검토하셔서 구입을 하시라고 이렇게 정보도 공유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